코트의 황제로 불리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나달은 대선배들과의 친선 경기 중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. 나달이. 서브를 넣으려는 찰나 관중 속에서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나달이 경기를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거는 진짜 유명한 일인데. 아, 난 알죠. 난 알아, 정확히. 알아? 넌 정확히 알아 또? 이번엔 정확해요. 너 매주 이걸 하나씩 하는데. 아, 형, 진짜예요. 답을 정확해. 야, 그거 무슨 미션이냐? 그거? 어? 마지막까지 봤어, 영상. 다 봤지, 이건 진짜 감동이지. 그래, 알고 있어? 그러면, 감동 얘기야? 자, 감동? 그러면 인동이야? 히트 힌트를 좀 줘봐, 우리가 맞추기에.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나달 이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경기를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준 행동이에요. 아, 직접적으로 했지만. 그러면 그분이 아프신 심장마비인가 보다. 근데 소리를 어떻게 경기를 멈추고 그래서 가서? 관중한테 일어난 일은 맞아. 근데 그런 쪽은 아니야. 누가 아프고 거야? 이런 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? 어? 그럼 이거 맞춤형 근데 이런 거로 애기 이런 소리 아니에요? 어? 맞아요? 맞아요. 애기 소리. 애기 울음소리. 아, 애기가 울어서? 애기가 왜 울었어? 거기서. 아. 왜 울었을까? 나달 신음 소리 때문에? 아니 무서웠어. 무서웠어. 아니. 그래 무서워. 근데 그런 나달 소리 때문에 아니 무서워. 왜 무서웠어? 엄마를 잃어버렸나? 그렇죠. 아. 엄마를 어떻게 잃어버려? 사람이 많으니까 엄마를 놓친 거야. 어떡해. 그래서 누가? 어떻게? 엄마 뭐 찾는 거야? 누가 이제 그 애기 이제 이름을 그 관중석이 나달의 경기를 멈추니까 들리잖아. 관중석이 그 전엔 안 들리다가 그러니까 막 다 같이 그 애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. 아, 감동. 그래서 그 애기를 이렇게 찾는 영상. 감동이야, 소름 돋았어. 야, 이 정답이다 이거는. 이거, 정답이야 이거. 잃어버린 아이를 부모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경기를 멈췄어요. 정답입니다. 이건 진짜 봤구나. 관중석에서 미아를 찾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인데요. 당시 관중석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요. 나달은 아이를 잃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후 경기를 중단했고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안 관중들도 함께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곧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가 나타났고 엄마와 딸은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는데요. 관중들은 나달이 챔피언의 품격을 보여줬다며 감격했다고 합니다. 아, 야, 이거 감동이다. 진짜, 진짜 눈물 나. 세상에, 어이구. 진짜 눈물 나. 그게. 몇 살이라고 그랬지, 지금? 네 살. 근데 지금 저런 경우가 저도 좀 왕왕 있어요. 너무 불안하죠. 그러니까 고개를 확 돌렸다 보면 없어요. 특히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도 거기 네. 사이사이 맞아. 골목이잖아요. 네. 근데 싹 잠깐 봤다 보면 없어요. 네. 가슴이 철렁해요. 네, 그럼 옆에 칸 막 가면서 막. 차가 있으니까 또. 네. 깜짝깜짝 놀래. 나는 근데 저 누구 닮았어요? 아, 그게 되게 첫 딸은 아빠 많이 닮았는데. 딸이 이렇게 눈썹, 입. 얼굴형 뭐 이런데 다 저 닮았는데 사람들이 딱 보면 조우정 닮았다고. 그러니까 여기 안 닮았어. 이 원거리에서 줌아웃에서 원거리에서 보면은 네. 저를 닮은 거예요. 근데 가까이 이렇게 저를 다 주민에 딱 보면 어? 청당한인데? 이렇게 돼. 신기하죠 좀 약간.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? 저는 와이프 닮았으면 좋겠죠. 그럼 딸인가? 예. 다은이랑 그리고 닮았어요. 실제로 보면은. 뭐 예전 사진을 봤거든요. 제가 어릴 때. 아이가 발음도 정확한가요? 엄마, 밥 주세요. 발음이. 그럼 아나운서 딸인데. 매우 정확해요. 아, 그래요? 예. 딕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나요? 막 이렇게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써야 돼. 오. 대사인데. 예. 와, 너무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하다. 왜?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. 맨날 그 핑계로 맨날 놀이터 못 가고. 뉴스에 나오고 또 듣고 하니까. 맞아요. 그때는 4살 정도면 뭐 커서 뭐 될 거야 하면 대답하죠. 뭐 근데 돼요? 그때 장난감 따라 달라지는데 요리 장난감 갖고 놀면 요리사 될 거라고 그러고 또 의사 장난감 갖고 놀면 의사 될 거라고. 안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해요? 안 해요.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커서 토끼가 될 거라고. 그래. 귀여워. 아, 토끼야. 네 살 때는 토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토끼 되고 싶어. 지금 돌아보면 전 네 살 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예쁘죠.